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듣고 이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저희 신안군이 전국 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절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규모보다는 목포도 신안도 인구가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법은 그대로 자치단체가 소멸되느냐 아니면 전체에서 그래도 발전해 나가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의문난 사항은 저희 군이나 또 의회 쪽에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순응하고 찬성하는 시점에서 통합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그러나 사실과 그 오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이 좀 그런 큰 틀에서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포 신안이 오랫동안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생활은, 문화는, 경제는 다 하나의 권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와 신안이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은 첫째 관광에서 정말로 2천만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광으로 우리 섬 주민 또 목포 주민들이 함께 돈을 버는 시대. 그리고 김이 요즘 날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생산 뭐 1등 선안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1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산식품 수출의 1등 도시가 또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발암연금, 또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햇볕연금. 다시는 거는, 우리가 조례를 특정 확실하게 못을 세번 박아가지고, 확실히 그대로 지선민들이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 잘 모시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는 신항만에 해상풍력 터빈 공장이 들어옵니다. 6만 평에 세계적인 1등 기업 덴마크 베스타스사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우리가 그럼으로써 해상풍력 배후 거점 도시가 돼요. 신안의 해상기지, 또 진도 앞바다, 안도, 여수 앞바다까지 영광까지 해서 여기서 부품 만들어서 다 바지선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인하면서 두 배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신안의 해상 풍력 기지가 이뒤 배후 단지에서 잘 공급 보급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200%를 능가하는 그러한 우리 목포 신안, 신안 목포가 되어서 선안권을 키우는 거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을 합쳐서 미래 소멸하지 않는 우리 지역이 될수 있도록 함께 나갑시다. 정말 감사합니다.